오이 마시멜로우들. 오, 이렇게 마시멜로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소 여물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들 해놓는데 이거 낙농업 축사를 가서 이렇게 눈에 더 잘 띄는 건가? 요거 가져다가 소 밥 주면 잘 먹을 텐데. Leave anything behind. But I'm feeling pretty good here.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있는 소들은 다 임신한 소들인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만사. 그래서 이제 뭐 덮으면 바로 날 것도 있고. 예. 네. 바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소의 젖 사이즈를 보고 저 상태를 보고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보는. 이제 날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를 새끼를 낳게 되면은 이제 네. 그 수정 날짜가 또 다시 이제 임신 수정 날짜가 나오거든요. 아,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이 예정일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앞뒤로 한 일주일 정도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관리 감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아이를 자꾸 송아지를 자꾸 낳고 해야 젖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만을 안 하게 되면 일기가.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젖은 덜 나오니까 다시 또 분만하고 또 유기를 다시 시작해서 우유를 생산하다가 네. 후반기쯤에 또 새끼 들고 낳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주로 여기 뭔가 그 사육하는 방식이라든지 좋은 원유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한 건데 냄새 한번 맡아봐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되게 되게 구수한 냄새가 네, 나기 때문에 구수하네요. 발효가 잘 됐어요. 발효시킨 거. 네. 다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가 먹는 것도 다 우리가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물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산하는 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내 땅에서 자라난 거 또 순환 농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내 집에서 나온 분뇨 내 밭에 뿌려서 또 그걸로 이제 풀 사료 같은 걸 생산해서 또 소한테 먹이고 이 조사료 자체가 그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그런 사료가 되니까 질 좋은 우유가 나와야지만 또 단백질이 풍부해야지만 또 치즈도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치즈는 함께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집사람이 주 업무고 어머니께서 치즈 만드시고 아버님은 저는 원유 담당 서포트만 하고 원유 담당하시고 네. 우유만 버져요. 애들 아빠는 목장 소 먹이 관리하는 게 애들 아빠의 일이고 저는 이제 그 소 관리도 하고 이쪽에 가공이나 체험 같은 걸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또 애들 교육하는 거. 또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우시네요. 아, 네.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네. 종류도 많다. 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뭐 청개도 있고, 백봉도 네. 있고. 쟤들 먹고 싶으면 먹고, 가서 네.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애들이. 보통 송아지들은 여기에서 네네. 대기하고 있다가 좀 네. 키워서 다시 들어가나요? 네네. 어린 송아지들은 이제 우유 주기도 하고, 우유 주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애들 엄청 좋아해요. 네. 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유 살균기예요? 네, 원유 살균기예요. 살균 하고 냉각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유를 네. 살균할 때는 몇 도에서 살균하나요? 일반적인 우유 살균할 때 30도에서 2, 3초가 생물 살균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종류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살균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네. 유통 기한이 길고 짧고 차이가 또 있어요. 오늘은 치즈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유를 살균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이 치즈만 하면 치즈 요거트만 만들기 때문에 네. 그에 적합하게 살균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균된 우유 좀 네. 먹어볼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해놨거든요. 네. 한번 만드시겠어요? 네. 네, 잠깐만요. 여기 먹어주세요. 네. 이게 그 깔끔하지 않나요? 깔끔하고? 단맛도 그렇고 네. 고소함이 진짜 그래요? 이렇게 좀 따뜻할 때 먹으니까 네. 예전에 우리 임금님도 파락죽이라고 파락죽 낙타 우유에다가 네. 이렇게 드신 것처럼
원래 은행도 리조트 비슷한 거 먹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딸기보다 잘 했어요, 빠른 거. 언니까지. 맛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네. 이 우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거예요? 우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치즈도 만들고요. 아이스크림도 네. 만들고. 식사하고.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도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2에서 14도 정도 맞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온 숙성해서 네. 좀 길게 가게 되면 깊은 맛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온도 낮춰가지고 좀 길게 가고 네. 있어요. 치즈들은 이제 그 나가도 되거든요. 이게요?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상 받은 치즈거든요. 그 제가 이거 일부러 이게 18kg예요. 우유가 180kg, 거의 200kg 정도 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예. 치즈 한번 맛 볼래요? 아이 그럼요. 너무 좋죠. 이제 가벼운 맛 먼저 맛볼까요? 네. 얘는 이제 모짜렐라 네. 치즈의 일종의 스트링 치즈. 네. 다 찢어놔가지고 안 찢어진. 그래서 이 치즈는 뭐 늘어난다 해도 다 치즈가 아니고. 그럼요. 그런 pH를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엄청 깔끔하네요 맛이. 짜진 않죠? 전혀요. 그 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소금을. 근데 결도 엄청나게. 이 신선 치즈인가 좀 된 치즈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이 결을 네. 보고 알 수 있어요. 엄청 거미줄 같아요. 네, 이것들은 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 그렇죠. 그 시간에 안 하면 더 많이 저기니까 제때제때 잘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치즈 알려주고 또 이렇게 맛보게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요리인데 오늘 그거 한번 맛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금방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음식은 정말 간단한 요리인데 이거를 외국에서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펍에 가거나 카페에만 가도 이런 그 카망베르 치즈를 튀겨서 그 쿨이라는 소스에 튀겨진 카망베르를 찍어서 샐러드와 함께 먹는 그냥 맥주 한 잔 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와인 한 잔 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음식인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 블루베리는 이렇게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아보카도 오일 소스는 다 만들어졌고요. 치즈가 작으니까 반만 자를게요. 전체적으로 다 꼬악 싸줘야지만 치즈가 터져서 질질 새지 않아요. 잘못 튀기면 안에 있는 치즈가 튀기는 동안 다 새어 나오니까 빵가루가 더 잘 묻게 조금만 한 3분에서 한 4분 사이 정도만 튀겨주면 돼요. 이렇게 치즈가 다 새어 나와요.
그 지금 오늘 만든 음식은요, 네.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의 그 프렌치 카페나 뭐 일반 대중식당에 가면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치즈 튀김이에요. 주로 이렇게 카망베르 치즈로 튀김을 하고요. 이렇게 쿨리라는 이런 그 베리류, 그러니까 블루베리든 라즈베리든 스트로베리든 이렇게 묽게 소스를 만들고 샐러드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 드시는 건데, 이렇게 잘라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직도 조금 촉촉한데, 이렇게 해서 넣어서 소스 찍어서 푹 찍어서 드세요. 푹 찍어요? 네. 적셔서 드시는 게 맛이 좋습니다. 블루베리하고 꿀하고 아까 주신 무가당 요거트하고요. 네. 또 다른 맛이 나네. 치즈 향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치즈 향이요? 굵었나? 치즈 향이 계속 씹으시면 끝에 마무리로는 치즈 향이 납니다. 맛있다 진짜. 이제 이거 해 먹어야겠는데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치즈 저는 맛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치즈를 만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공도 깊어지고 있어서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치즈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네. 조만간 아마 카페 형태로다가 해서 우리 치즈를 제대로 이제 알리고 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먹을 수 있게끔. 기본이 목장에 있는 우유가 네. 좋아요. 또 좋은 치즈가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우유를 줘서 네. 치즈를 만들게 돼서. 뭐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천안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만한 치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